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강미은TV입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글로벌 외신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구석이라는 말과 글로벌 외신, 이게 조합이 그냥 재미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글로벌 외신을 본다. 네. 요즘 뉴스에 보면요.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팍스 정말 보고 이런 기사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터커 칼슨, 그 앵커의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팍스의 인기 앵커, 샨 헤니티, 이 사람 보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1월 13일, 오늘 나온 겁니다. 몇 시간 전에 나온 건데 제가 보고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보다 제가 화면으로 그 자막까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너티가, 션 해너티는 정말 인기 있는 팍스 채널 앵커인데요. 해너티가 지금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보팅 머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틀 전인가 다뤘었는데,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의혹 아주 힘차게, 가열차게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해너티가 아주 힘 있는 앵커입니다. 박력 있는 앵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Integrity of Election, 선거라는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선거에서 law violation, 법을 어기는 것도 너무 많고, uncertainty, 불확실성도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증거를 지금부터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voted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I voted shattered trust, 금이 간 신뢰에 내가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lection chaos, 선거 혼돈, 이런 용어도 쓰고 있고요. 또, 샨 헤너티가 보도를 하면서 이 백악관 대변인 있죠? 백악관 대변인이 새로운 affidavit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걸 보도를 하네요. 그 affidavit라는 것은 진술서죠. 그 선거 부정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 지금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진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 진술서를 모으고 있는데 아주 많이 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보도 여기 하나 나옵니다.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뭐라고 냈는가 하면요. 선거 이틀 전에 그 우편투표 유효성의 데드라인을 바꾼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우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후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6일 이후까지 도착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늘려줬잖아요. 그런데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선거일 이틀 전에 이 룰을 바꾸는 것은 틀렸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 보시면 Pennsylvania Judge Rules in Favor of Team Trump. 트럼프 팀에 유리한 그런 발표를 펜실베니아 법원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배지가 있잖아요. I voted election irregularities.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거, 이런 시스템에 투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헤너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헤너티가 직접 나서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춘 거는 보팅 소프트웨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죠. 여기에 중국 부품이 들어갔느냐, 중국제 소프트웨어 쓰였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립으로 쓴게 뭐냐면 미시간의 GOP 체어, 미시간의 공화당 체어입니다.
이 여자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미시간 카운티들이 software that caused votes to switch from Trump to Biden. 그래서 트럼프 표가 바이든으로 집계되는 그런 일을 벌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 공화당이 발표하니까 틀렸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공화당 체어가 얘기했습니다. 미시간 카운티들에서 소프트웨어가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스위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미시간의 한 카운티에서 6,000표의 트럼프 투표가 바이든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가 미시간주 안에 47개 카운티에 사용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요. 해너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직접 연락을 했답니다. 박스에서. 그랬더니 뭐 예상할 수 있죠? No credible reports or evidence of any software issues exist. 소프트웨어 문제 없다. 답변이 나왔죠. 자, 그럼 이런 뻔한 답변이 나오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저널리스트들은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니언 시스템에 연락을 했더니 뭐 이런 문제 없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이게 좀 프리징 되거나 유저 에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미니언 시스템이 state-wide contract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주들과 컨트랙트를 맺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159개 카운티들과 컨트랙트를 맺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59개 카운티들. 그러니까 미시간 안에서 지금 47개 카운티에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가 쓰였고 아까 공화당 최어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표가 바이든으로 집계되었다. 스위치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해너티가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매체를 인용을 합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텍사스에서 세 번이나 리젝트 거부당했다. 왜? 베이직 시큐리티 스탠다드를 못 맞췄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보안 스탠다드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세 번이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거절했다. 사용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너무 많은 카운티에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to Tinker라는 걸 인용을 했네요. Design Flow in Dominion Image Cast Evolution Voting Machine. 그래서 디자인 플로우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증언도 있네요. Dominion Image Cast Evolution looks like pretty good voting system.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But it has a serious design flaw. 뭐 겉보기에는 좋은 시스템 같은데 아주 심각한 디자인 결함이 있다. 뭐냐? After you mark your ballot,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fter you review your ballot, 그 투표지를 보고 리뷰를 한 다음에 the voting machine can print more votes on it. 더 많은 투표를 거기다가 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플로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증언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시스템에서 개표를 한 다음에 그 보팅 머신이 또 다른 표를 거기 위에 덧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심각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써서 한 개표 결과가 선거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가 증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앤드류 어펠이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에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보팅 머신 사이버 시큐리티 이 보팅 머신의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 하면
보팅 머신은 충분히 해킹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결과들이 보팅 머신에서 충분히 해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는 것을 지금 증언을 했죠.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이고 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Information Technology Subcommittee 여기 나서 의회에 나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청문회 같은 데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는 항상 Under Oath라고 해서 맹세를 하고 하죠. 이거는 진실이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운 헤너티가 이 Election Integrity에 굉장히 큰 문제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Count every legal vote 적법한 표만 카운트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적법한 표만 카운트해야 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count every vote예요. 모든 표를 카운트해라 라는 거고 공화당 측에서는 count legal vote, not illegal vote. 그러니까 적법한 표만 카운트를 하고 illegal, 불법인 표는 카운트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션 헤네트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편투표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그냥 덮고 지나갈 사안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Mail in ballot nightmare 우편투표의 악몽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편투표의 악몽 진짜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증인이 나왔는데요.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데서 그 실제 Voter Fraud Scheme 펜실베니아에서의 선거 부정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을 TV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TV에 출연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우체국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4일날 포스트마크로 도착한 그런 우편투표도 11월 3일로 마크를 해라 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whistleblower라고 하죠. 내부 고발자죠.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도착한 우편투표나 내일거나 어제거나 아무튼 11월 3일보다 늦게 온 것은 전부 다 11월 3일로 포스트마크를 하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증인을 회유하기 위한 그 조사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사관이 녹음된 걸 들어보면요. I'm not actually trying to twist you a little bit because in that bill 완전히 횡설수설 비슷하게 얘기 이제 좀 곤란한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조금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런다.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증언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약간 횡설수설 해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합니다. I'm not scaring you, but I am scaring you. 나는 너를 지금 겁주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나는 너를 겁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녹음이 다 돼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증언자가 아예 얼굴 드러내놓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증언 바꾼 적도 없고 이런 회유를 당했고 이 증언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에 증언했던 대로 포스트마크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이랬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당신은 그 증언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y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언과 증인 또 의회 청문회에 나왔던 이런 발언들까지 팍스가 보도를 하면서 이거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팍스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요. 몇 퍼센트의 미국인들이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68%의 미국인들이 이번 일렉션 선거가 rigged, 조작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68% of Americans think elections are rigged. 68%의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박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박스 뉴스에서 지금 증인들 찾아내고 증언 받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 모으고 그 보팅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도미니언 시스템까지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듣고 아주 다각도로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팍스가 돌아섰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션 헤너티 프로그램에서 다룬 선거 부정 보도를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선거 부정 보도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보도가 나가면 다른 매체에서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또 반박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의 퀘스천 넘어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아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믿을 수 없다면, 선거를 믿을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파헤쳐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방구석에 앉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께 공유 많이 해드리고, 이런 보도가 한국에서 지금 알려지지 않아요. 보도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부자만 들어가도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